육조해서 장명용비 29번째. 이 핵과 이야기, 여기가 머리가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주인으로 삼고, 이런 객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객과 주인은 서로 좀 다르게 운필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깊이라고 완전히 방향이잖아요, 방향이. 그리고 중봉으로 수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삼각형 형태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이 한일 세개 했을 때 아래에 있는 것은 약간 강하게 해서 위에 있는 것을 모든 위에 있는 짐을 실어준다는 것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와서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 핵을 약간 굵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원필로 와서 이쪽으로 하면 약간 방필이 되거든요. 그것을 다시 원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점액, 이 방향, 이 방향입니다. 물론, 은필하는 방법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을 그 다음 다르게 하고, 그 다음 내 필압을 다르게 하면은 크기도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왼쪽 거는 내거든요. 여기 왔을 때 여기서 방향전환, 여기서 다시 방향전환, 다시 방향전환해서 천천히 움필합니다. 자, 옆으로 행여기 세 개나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어떻게 다 다르게 할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움필해야 됩니다. 자, 행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어떻게 할까요? 얘를 줄을 삼았습니다. 주인을 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격을 삼았거든요. 그러한 운필의 차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 왔을 때 전, 절, 전, 절, 전절에서 중봉으로 수필합니다. 29번째였습니다.